살람 TV 크루 굿 애프터눈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이 루프 쪽 가구에서 넘어와서 지금 밑에 1층 부분에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었던 거는 단열재 작업인데요. 창문을 다 막을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창문 막은 단열재,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요. 예전에 단열재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픈넥에 놔두다 보니까 파이버글라스라든지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던 인솔레이션을 단열재를 넣어주고 있고, 반대편은 일이 조금 진전이 됐어요. 마크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정말 얇은 그 합판을 써가지고 막았는데요. 여기 합판 뒤에는 요렇게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구들을 지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해가고 있는데, 근래 모로코의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2년 전에는 막 후리스 입고 다니고 긴 바지에다가 막 좀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여름이에요, 여긴. 여름에다가 거의 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나무가 똑 떨어졌어요. 나무를 사서 이제 후에 이제 가구 작업들이 슬슬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나머지 작업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마크가 에이먼이랑 같이 가서 나무를 픽업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생겼어요. 새로운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나무가 똑 떨어져가지고 단열재 작업을 했는데 아직 이렇게 붙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나무는 현재 조금씩 작업할 정도의 나무만 샀고, 나중에 이제 더 많은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또 픽업해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보시죠. 마크가 나무 사러 간 사이에 조립한다고 정신이 팔려갖고 카메라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대편에 보게 되면 차바퀴 위쪽으로 지금 수납 같은 뭐 캐비넷? 이렇게 선반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이건 선반은 아니고 위를 커버해줄 그 박스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개로 된 이유는 한쪽은 지금 작업 중이어가지고 잠시 옆에 쌓아놨어요. 공간이 필요해갖고 없이. 그래서 이거는 어제 자르고. What are you doing, Lucy? 내가 지금 포켓볼입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쪼그라들 것 같아. What's this piece for? This is for the wheel, our tire area. 저희가 사랑하는 포켓홀 작업을 해서 조립을 해놨고요. 여기 앞에 부분은 나중에 그 얇은 합판으로 가릴 겁니다. 그래서 박스형 식으로 해서 윌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차를 만든 게 한 4년 5년 전인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아, 년수가. 윌에 커버 씌워놓은 이거는요, 진짜 오래됐습니다. 초반에 트윗 만들 때부터 이제 붙여놓고 한 번도 터치를 안 했거든요. 중간중간 벗겨질 때는 덕테이프를 다시 사용해서 발라주기 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태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여기 벗겨진 테이프 부분은 저희가 새로, 아니 항상 캠핑카에 들고 있는 덕테이프를 사용해서 여기를 다시 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닦고 그러려고요. 마크는 저기 밖에서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넣어줄 그 베킹우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eets my skin. Even with my eyes still closed, I can feel it coming in. Golden, golden, I'll follow only go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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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den things. In spring, rainbow trout and hummingbird wing. 여러분, TV 안에 살짝 바뀐 게 보입니까? 저희 여기 차 밑에 부분 벽을 막았습니다. 백킹보드를 넣었고, 여기 저번에 컷 해놓은 거 페인트 칠 두 개 다 했습니다. 여기 페인트는 그 살짝 밝은 그 회색으로 칠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색깔보다 좀 밝게 칠했고, 이 부분은 캐비넷 이제 수납 공간 뒤에 백킹우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캐비넷이 슬슬 가구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된 나무 부분은 마운팅 포인트입니다. 여기 지금 튜비 창문 아랫부분 채씨 본체에다가 탭핑 스크류를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넣어놨고요. 여기 뒤에 편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TV 2.0를 하면서 하이루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가구의 높이가 다 올라갈 거예요. 예전에 23cm에 앉아있는 좌석식으로 짧은 가구였는데 다 높아질 예정이어가지고 창문이랑 생활 공간이랑 눈 맞춤이 안 맞아가지고 창문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 거니까 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 한국에서 차박 캠핑을 했을 때는 창문도 좀 열고 다니고 단열재도 잘 안 넣고 그랬었어요. 커튼만 치고 살았는데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랑 그리고 날씨 변화가 좀 많다 보니까 대부분 창문을 막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거의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한 적이 없어요. So the walls are secured down? Yeah. And on this side, oh wait! That is so bad acting. 너무 연기 못하는 거 아니야? We love to tease each other. Lucy, what's this? This one is a treat. It's like you guys maybe see this one before, but I think today is really special. It looks like a nest. Eamon's mom inside the wife made it. She's really, really great cook. My mouth is watery. Look at that, it's nice. Eggs with the, I think, another things, you know, beans decorated. Looks nice. Don't touch that egg until I get a close up. Fake vlogger. What is this? 요즘에 배가 안 좋았는데 렌티 먹었는데 콩. 진짜 good. 내가 다 먹겠다. 오늘부터는 아래에 있는 메인 프레임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뒤에가 약간 라운드로 약간 동글동글한 형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그 견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따라서 잘라준 후에 마지막 부분, 뒤에 부분에 프레임은 하나씩 하나씩 샌딩하고 다시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크가 지금 견본 우리 그 템플릿 딴 거를 실제로 쓸 나무에다가 옮겨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후비루? 아니지. The ruler. 아, 여기 있다. 오늘 제가 약간 그 여기 코랑 막 이런 쪽이 감염이 돼가지고 좀 약간 코맹맹입니다.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하여튼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차 안에 들어갈 서포트는 일부 잘랐습니다. 조금 더 잘라야 될 것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가구를 만들고 나서 조금 수정을 해야 돼가지고 아직 다 자르진 않았고요. 대신 그 중간에 세로로 들어가게 되는 서포트가 하나 더 필요해요. 가구랑 침대랑 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마크가 지금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세로로 들어가는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바퀴 쪽 부분 부분을 피해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그 사이너스 인펙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인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완전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귀도 아프고 코도 너무 아프고 오늘 마취한 다음에 약국 들러가지고 항생제 사러 가려고 합니다. 모로코는 항생제가 약국에서 판대요. 아까 갔더니 그 시에스타처럼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약국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튼 오늘은 나는 100기를 들겠어. 마크가 다 할 겁니다. Right? 자, 준비를 했나? 여러분, 저희는 거의 2주 만에 사이드 샵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